자, 여러분, 이제 52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조치 설명 중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틀린 것은 5번인데, 5번 왜 틀렸나 봅시다. 청산금을 지급할 때 지급받을 권리 또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종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까요?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이 아니라 5년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때 5년은 기산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이거. 그리고 전 번호에서 우리가 체크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의 원금 소멸시효 5년, 이자 2년. 이것 꼭 구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3번 들어가죠.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의 안에서의 행위제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답은 5번인데 왜 5번이 틀렸나 봅시다. 정비구역에서 토지의 합병을 하려면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이두 가지 장소에서 토지의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5번. 정비구역에서 토지의 합병을 하려면 미리 허가 받아야 하고, 이게 틀렸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토지의 분할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똑같이 허가 대상이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지문, 정비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허용된다. 허용된다. 이게 틀렸죠?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 이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54번. 정비법령상 시장, 군수 등은 일정한 경우에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 기억부터 리을까지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을 받았던 시장, 군수 등은 한국부동산원 같은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특히 그 중에 디귿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년 이내에 시장 군수 등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에 시장 군수 등은 바로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야 됩니다. 자, 55번. 정비법령상 주민 대표의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것 2번인데 왜 틀렸나 봅시다. 주민 대표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몇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까요? 최소 5명 이상, 최대 25명 이하.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명 틀렸죠. 3명을 5명, 50명 틀렸죠. 25명. 이렇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56번. 정비법령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이 틀린 건데 조합 임원의 임기,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원 아닙니까? 그때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되면 몇년 해먹을 수 있냐?
3년이 원칙이다. 그래서 5년 틀렸죠? 5년이 아니라 3년. 그리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다. 있다. 이렇게. 자, 있다. 3년 받으시고 57번.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자, 정비사업 시행을 했다. 그래서 탄생된 건축물 나왔다. 이걸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설된 건축물은 무슨 계획에 따라 공급을 할까요? 인가 받아 확정한 관리처분 계획 있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로 사업시행계획 틀렸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을 사업시행계획을 X치고 관리처분계 자 58번으로 가겠는데요. 정비법령상 지분형 주택에 관한 내용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것 하면 2번이 틀렸는데 이 지분형 주택은 완전히 서민형 주택이죠. 그래서 그 2번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용면적 소형이니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5가 틀렸다. 60. 자, 그 다음에 59번. 주택법령상 용어, 내용,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린 건데, 왜 틀렸을까요? 자, 주택법상 소형 주택은 원룸형 주택의 도시형 생활택 일적이죠. 도시형 생활택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있죠. 단정 연립택, 단정 다세대 주택, 소형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소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9번에 2번 보면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 30제곱미터 이걸 X치고 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해야 되죠. 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유효하며 소형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실을 제한 부분을 3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 공간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20이 틀렸습니다. 20이 아니고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걸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59-1번 보겠는데요. 주택법령상 내용 연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네요. 3번이 맞다. 3번이 맞는데 이 기간시장 것은 도로 수상할 수 전기, 가스, 지역, 난방시설, 통시설을 말합니다만은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틀렸나 봅시다. 자, 1번 보면 복리시설로는 주차장 뭐 쫙 있는데 그리고 2번 부대에서는 어린이노트 쫙 있죠. 이게 1번에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복리시설은 이게 바로 2번에 나오는 어린이노트 그 다음에 유치원 경로당 그 다음에 그 주민운동시설
그 다음에 주민 공동시설, 이런 것들, 어린이터,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2번에, 그 다음에 근린 생활시설, 2번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1번에 있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나 도로, 경비실, 건축설비, 방범설비, 전기, 자동차, 전기, 충전, 공급시설. 그래서 1번, 2번에 보면 이게 복리시설,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일로 올라가라 이렇게 바꿔치면 돼요. 짝시계 할 때. 그래 이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복리시설은 어린이터,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부대시설로는 쫙 1번 지문 나오는 것들이 다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면 준주택이란 게 있죠. 준주택의 종류는 일단 암기할 때 다기노오 이렇게 다기노오 그래 다중생활시설이죠. 건축법 시행령상 그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또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기숙사,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이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 다중주택은 아니죠. 다중주택은 단독주택 일종이에요. 주택 일종입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이 틀렸고 5번 지문 5번 보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개가 있기에 재건축 X, 임대 X, 그래서 세 가지를 주택조합의 종류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60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그때 건설하는, 이게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체 요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이 틀렸죠. 왜 4번이 틀렸는가?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호수의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되냐? 2분의 1 틀렸습니다.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틀렸죠. 또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얼마를 넘어서 안 되냐? 그것도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죠. 그래서 두 간대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1번. 주택법령상 공동택관리법 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군용 공동체 요건 틀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1번이 틀렸죠. 왜 틀렸냐? 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5세대 이하 틀렸죠.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5세대 이하가 아니고 바로 2세대 이하까지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6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리증대까지만 있어요. 두 가지. 그러면 1번 지문에 또는 개축이 나와 있죠. 이게 들어가서 틀린 거죠. 증축하고 대수산 이것만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 행위를 하죠. 그런데 건축법상에 나오는 리모델링 용어는 건축법령에 나오는 바로 리모델링은 리증대개. 리모델링이란 것은 증축, 대손, 개축까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건축법상 리모델링하고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그 범위가 다르다. 이걸 꼭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61-1번.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4번이 틀린 건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조합의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하여서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있다 그래야 되는데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이렇게. 없다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62번 보겠는데,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4번 지문이 틀린 건데, 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확보하거나, 이게 틀렸죠. 하거나가 아니고, 하고, 확보하고 동시효권이죠. 확보하고. 그래, 이렇게 주택건설 대지가 있다면 이게 예컨대 10만 정도 땅이다. 그러면 이것의 80%는 8만인가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8만이다. 8만 정도에 해당시 80%겠죠.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사용권을. 사용권을 확보하고 플러스 여기 바로 15% 이상, 15%면 바로 15만 정도, 15만 아니라 15,000. 그 대지의 15%에 해당하는 15%에 해당하는 소유권 확보해야 돼, 소유권. 소유권. 그래야만이 조합 설립인가를 내깁니다. 그래. 그 주택건설 대지의 그 80%에 해당하는 땅의 소유자들한테 가서 사용 승낙서인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하고 그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그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조합설 민가 신청서 낼 때에 인가권자인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62번에 4번이 틀렸다는 것. 자, 그 다음에 62-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틀렸나 봅시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찬 앞두 며칠 내에 나갈래라고 조합가입 청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려면 빨리빨리 해라. 30일이죠. 그래서 60일이 틀렸습니다. 30일에 가입 청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그 조합을 모집하고 있는 모집 주체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체결을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틀렸죠? 없다 그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63번으로 가겠는데
63번 주택법령상 주택점이다 틀린 글이 되어 있죠. 자, 3번 지문이 틀린 건데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장 주택점이 그 주택 직장 주택점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신고를 하야 하며 이게 틀렸죠. 그때 설립 신고를 해야 된다. 설립 신고를 하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설립 신고 아니라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국민주택을 거기서부터 밑줄 겁니다. 국민주택을 공급 밖에서도 설립할 수 있는 조합이 직장주택조합인데요. 그럴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 지워버리고 그저 왔다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 주택법상 이 직장주택점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립할 수 있죠. 그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설립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고 그냥 직장인들이 단체로 국민택을 공급받고자 설립을 할 수도 있어요. 이같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점을 설립할 때는 설립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가 아니고 허가 아니라 신고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63-2번 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5번이 틀렸다. 아니 4번이 틀린 건데 왜 틀렸는가 봅시다.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실한다 이게 틀렸죠.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조합에서 책임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64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 사채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문이 틀린 건데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하려는 자, 발행하려는 자가 두 명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이 자들은 발행계획서 짜가지고 미리 승인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승인받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틀렸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액면 금액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액면 또는 할인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요. 무기명 증권을 발행한다. 이게 틀렸죠. 무기명은 안 되고 무기명 안 되고 반드시 기명 증권으로만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걸 발행했던 그 발행자들 한국토지주동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이걸 발행해서 팔아먹었다. 그러면 사관자에게 언제까지 주택이면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 주셔야 됩니까? 이때 상환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틀렸죠. 3년이죠. 자, 그래서 64번에 1번이 틀렸다. 65번. 자, 65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주택 상환 사채는
조금 전에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그런데 도시개발법상 시도사인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 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총액, 상환 방법 이런 건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느냐? 거기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랬죠. 그리고 이 주택법상 주택상환 사채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 이것은 김영증권으로 발행한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발행이 가능하다. 이걸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 보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체기간을 정한대, 이것은 주택상환사채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65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 지문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3번. 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사업체가 사업 계획서 짜서 승인권자에게 신청하면 며칠이면 주택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까? 바로 15일이 틀렸죠? 60일 이내입니다. 이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과 있는 서류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60일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60일에 승인부를 결정해서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56조에 따라 개발행 허가 신청서 내면은 개발행 허가권자는 며칠 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것입니까? 거기는 15일이죠. 자, 그 다음에 66번. 주택법령상 내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이 틀린 건데, 1번. 왜 1번이 틀렸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통사 지방사 등록사업자 또는 주택조합인 사업체는 국민주택건설이나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다. 이 주택법상 수용은 누가 국민주택건설사업과 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할 때만 수용권을 주느냐? 국지공기관만 줍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공공사업주체에게만 수용권을 법에서 주어가지고 원활하게 국민주택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민간업자라고 하는 등록사업자는요 주택법상 수용권 주지 않습니다. 주택조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X를 쳐버리세요. 얘네들은 주택법상 수용권 주지 않습니다. 자, 66번의 1번 지문 왜 틀린지 알겠죠?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67번 들어가죠.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소 교란 행위 금지.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67번. 3번 지문이 틀린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자,
이 67번은요, 틀린 거 이렇게 찾아라 그랬는데, 3번이 아니고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정답. 다 옳은 거예요. 자, 다 옳은 걸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 꼼꼼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3번 지문을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지소 교량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요. 10년. 그리고 국장 또는 사업체는 공급지소 교량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야한다. 끝에 하야한다 줄 것이고,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한다. 하야한다. 그게 중요해요. 원래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개정했어요. 그래서 다 맞다. 하야한다. 꼭 봐두시고. 여기 있는 지문들 꼼꼼하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68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매도청구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번이 틀렸다. 4번에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의 대지 면적이 얼마 미만이야? 야, 팔고 나가! 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00분의 20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어요. 100분의 5 미만. 5로 수정. 수치 중요하죠. 자, 68-1번. 주택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부터 5년의 범위에서 거주무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그 거주 의무자의 거주무 기간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4번이 틀린 건데, 4번의 리을의 내용이 사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리을로 가서 보면 노마자 2 해가지고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곧 세종특별자치죠. 세종특별자치지 중에서도 투기과열로 묶인 곳에서, 그 말이에요. 투기과열 중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 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이런 친구들은 몇 년 동안 가서 직접 거주하면서 살아야 되냐? 3년이죠. 그래서 4년이 틀렸다. 3년. 자, 나머지 통과하고요. 69번. 주택법령상 전매 제한 중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전매가 허용되는데 그 전매 허용 사유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맞습니다만은 3번이 틀린 거거든요. 왜 3번이 틀렸는가? 세대원 중 일부가 회의로 이주하는 경우 땡. 일부가 틀렸죠. 일부가 아니라 전원이 그래야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일부가 아니라 전원이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기간 해외 체류하고자 한다. 1년은 안 되고요. 2년 이상이죠. 전원이. 그래서 두 간대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70번 가겠습니다. 70번을 보시면 주택법령상 저당권 등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 중 미출진 일정 기간 동안 어른가 이렇게 돼 있죠. 일정 기간 동안 어른가.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뭐냐? 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하지 말라. 그리고 전세권, 지상권, 등기 등 부동산 입주권 설정하지 말라. 그리고 매매, 증여 등을 방법으로 처분하지 말라.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거죠.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그 주택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다만 주택조합이 사업 주체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기간을 정확하게 깨뜨리면 되겠고요. 자, 71번. 건축법령상 용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지문이 틀린 것이죠. 왜 틀렸냐? 이 주택 그 건축법령상 주요 구조부, 건축물에서 주요 구조부가 뭐니? 그러면 두 문자 따서 암기해둬야 쓸모가 있다고 그랬죠. 내기, 바복, 지주. 머리자 두 문자 이게 꼭 봐야 돼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자,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여섯 가지를 주요 구조를 하죠. 자, 그러면 1번에 주요 구조부란 해서 벽 틀렸죠. 벽이 아니라 내력벽. 벽 중에서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벽을 내력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내력벽은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내력벽. 기둥 맞고 바닥 맞고 보 맞고 지붕이 아니라 틀이죠. 지붕틀. 지붕을 올리게 해서 틀을 짜는데 틀이죠. 그래서 지붕 틀렸고, 그리고 밑에 사익기둥이니 최하층 바닥이니 작은 보 사양, 5개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 아니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 정확하게 깨뜨고 계실 것. 자, 그 다음에 72번. 건축법령상 용어정의 틀린 것. 1번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왜 틀렸냐? 이 건폐라고요. 용종류로 정의 정확하게 깨뜨려 계셔야 되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용종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이죠. 그래서 용종률은 2형이 보니까 연세될 때 연대, 건폐율은 건자 따서 건곡될 때 건대, 이렇게라도 기억해서 헷갈림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 보송용도의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이 있다면 이거 제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뒤집어졌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이게 바로 용적률이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건축면적 비율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바로 건폐율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73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됐네요. 73번. 건축법령상 건축과 대수인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린 건데 그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충수, 기둥, 보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중 하나를 늘린 겁니다.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네 가지 암기해야 돼요. 이것을 늘리는 것이 증축이다. 그래서 거 보면 기둥을 늘렸다, 또 볼을 늘렸다, 지붕틀을 늘렸다. 이것은 증축이 아닙니다. 자, 그런 기둥을 하나 늘렸다, 볼을 하나 늘렸다, 지붕틀을 늘렸다 이러면은요, 대수는 돼도, 대수는 되어도 증축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건축법령상 건축화 등인데 틀린 것. 74번에 5번 지문이 틀린 건데,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반납도 2년, 공장은 3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할 수 있다. 이걸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이 필수죠. 그래서 할 수 있다가 틀렸죠.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몇 년 이내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가? 연장은 몇 년 이내 범위에서 가능합니까? 3년. 이게 틀렸죠. 3년이 아니고 1년. 자, 그래서 틀렸죠. 7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 지문이 틀린 건데, 75번에 4번 지문이 왜 틀렸는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신청 받아서 결정해가지고 통지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 관계기관장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통지를 해주겠는데, 그때 통지를 받으면 네 가지 법에 따른 것을 받은 걸로 일과 의제 처리해주죠. 국산농아, 국토계획법 56조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건다. 그 다음에 산지갑상 산지전용허가 신고, 또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고, 이런 것들을 받은 거 본다. 다만 그 산지관리법상 산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이 보전산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사전결정 신청해서 사전결정 통지받았다. 그때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걸로 의제를 받게 되는 그 보전산지는 그 보전산지가 도시장 안에 있는 것일 때만 허용합니다. 도시장 안에 보전산지에 대하여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산지값상 산지 허가 등을 받은 걸로 의제 처리했죠. 근데 그 보전산지가 도시역 밖에 있는 농림지역에 있다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해서 건축법상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걸로 의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등을, 하천법상 하천전용 허가 등을 받은 걸로 간주해 주죠. 자, 그래서 거기 5번, 4번 지문면, 75번에 4번 지문면,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를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거죠. 산지갈법에 한 산지전용 허가, 이때 보전산지는 농림지역과 자연 보전지역에 한정한다. 이게 틀렸죠. 그때 보전산지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만 그걸 받은 거지 않느냐? 농림지역과 재난 보전지역,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도시역, 그래야 되죠. 도시역에 한정해서만 받은 걸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 허가, 하천법에 의한 하천 전용 허가를 받은 건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화, 이것도 틀렸죠.
건축법상 건축하는 별도로 2년에 신청해서 받아가는 것이지 사전결정 통지받았다 해서 건축법상 건축을 받은 걸로 의제 처리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간대가 틀렸죠. 76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조치 및 그 예측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 것. 자, 76번의 내용은 2번이 틀렸다. 왜 2번이 틀렸는가? 허가권자가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연면적 얼마 이상인 건축물의 건에 대해서 공사 들어가려고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주에게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냐? 이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지혜다. 그러니까 1천 종트 이상일 때 적용하지. 1천. 그리고 그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금의 한도는 건축공사비의 1% 이내에 범위에서만 예치할 수 있죠. 그래서 일일로 통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그래서 5,000제곱미터 이상 이게 틀렸어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는데 5,000을 1,000으로 이거 10% 이렇게 되는데 10%를 1%로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자, 77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77번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적용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다. 그 말은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답은 1번이었던 것이죠. 77번에 1번. 이 주거적하고 상업적에 여러분이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 있다. 거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적용을 그 대지 면적 약 10%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그 건축물이 설령 물류센터인 물류시설 연면적 1,000, 연면적 아끼 뭐 1,000제곱미터,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주거적과 상업적은 우리 도시민들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물을 부과합니다. 다만 이 연면적의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을 주거적, 상업적이 아닌 곳에다가 넣을 때는 적용 의무를 면제해 봤습니다만 주거적, 상업적으로 들어올 때는 적용무가 부과된다는 것. 그래서 77번에 1번이 답이죠. 적용해야 합니다. 1번은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은 적용이 면제되죠. 그래, 적용이 면제되는 지역은 그 땅이 녹지역이 있다든가, 그리고 비도시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적용을 면제받죠. 하는 건 자유지만. 그리고 건축물 농도가 축사라든가, 가스건축물이라든가, 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적용을 면제받죠. 그리고 공장이, 조그마한 공장이 들어간다, 뭐 산업단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공장에 들어설 대지도 적용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관리 농림 자연 보전지역 이게 바로 적용 면제 대상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산업단지 공장이 면제되고 4번은 축산지가 면제되고 5번은 녹지지역이 면제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7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